다시 볼 일이 뭐야? 어떻게 그렇게 간단해? 결혼 생각 별론 놈 목졸라 돼서 그럼 하자더니 너 못하겠다 헤어지자 그랬잖아. 3년 사귀는 동안 3번 헤어졌었어. 그때마다 열심히 손보고 다니다 돌아왔던 건 너였고. 기억상실 아니야. 그거 또 하자고? 이번엔 아니야. 왜 아니야? 잘 들어. 앞에 3번은 내가 결혼 생각이 없었어. 결혼을 꼭 해야 하는 너한텐 난 민폐였으니까. 간다 그럼 가라, 그리고 온다 그럼 오라 그랬었는데 이번엔 달라. 결혼하자 우리 집에 인사 가기로 해놓고 너 딴소리 했어. 그래서 끝낸 거고. 미안해, 잘못했어. 한 번만 더 받아줘. 용서해줘. 내가 네 장난감이냐? 나 좀 이해해줘. 25평 아파트 반전세, 60대부터 80대 어른이 8분. 엄마 절대 허락 안 할 거고 나도 자신 없었다고. 그래. 그런데 그동안 어른 8분 몽땅 돌아가신 것도 아니고 25평 반전세가 50평 내 집 되지도 않았고 나 달라진 거 없어. 엄마랑 싸워서 이겼어. 우리 집에 들어와 살래. 집 엄마가 사줄 수도 있지만 우리 집 텅텅 비었고 그냥 편하게. 뭐 어때? 우리 집 넓어. 아래층에 엄마 혼자, 위에 나 혼자. 나 아파? 우리 애긴 작년 12월 5일자로 완전히 끝났어. 얘기 안 끝났어. 점심 먹고 외래 봐야 해. 나랑 먹어. 나랑 먹으면 되잖아. 너 뭐야? 25평 반전세에 상관없이 시집아. 1930년대 며느리처럼 살겠다도 넌 이미 끝인데. 뭐? 처가살이? 날 사랑하면. 사랑이 뭐니? 어? 사랑이 뭐야? 그러는 넌. 넌 그래서 3번, 4번. 그만 두자. 그만하자. 추워. 우리 어디 들어가서. 더 이상 안 먹으니까 그만해. 응? 화난 거 알아. 아는데. 화 안 났어. 너한테 화조차 안 나. 이건 완전히 끝이라는 얘기야. 잘 가라.